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울마루는 여수의 어떤 이제 전시 공간이나 공연 공원에서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어떤 명소가 됐죠. 그런데 이곳에서 전시하는 그 기분은 작가로서는 최고의 어떤 뭐 전시 장소 초대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좋은 공간에 있는 그림들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부러웠던 것이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애기 손잡고 미술관이나 음악을 감상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미술관에 온다 그러면 괜히 부담을 갖고 또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발걸음이 더디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놀이 장소 비슷하면서 그림 예술을 감상하고 그림을 감상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올 때는 마음 편하게 동네 마트를 간다 그런 기분으로 오셔서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더욱더 신경 쓴 것은 이번 동백 시리즈인데 이 동백 그림은 나의 모든 예술적인 혼, 그 다음 새로운 감각, 그 다음 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쏟아냈던 이 뭐 지금 어떤가 모르는 현재까지 일생일대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만들었거든요. 선진국의 어떤 미술관에서도 해봤고 또 국내 큰 미술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관에서 다 해보기도 했는데 이번 특히 이제 이 애월마루 전시는 왜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냐면 이번에 큰 작품 대대역 내 인생의 최고의 역작을 만들어내보자 하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서는 애월마루가 최적 장소고 또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미술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큰 영광이고 아주 기분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